삼성증권에서 2차 전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그 소리가 많이 울려서 집중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달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최근에 산업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에 투자자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서 주가, 글로벌 2차 전지 산업들의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다음에 산업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산업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업체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하고 중국, 뭐 또 일본도 있죠. 근데 한국과 중국만 저희가 2차 전지 주가 수익률을 비교한 차트가 지금 보시는 장표입니다. 왼쪽이 연초 대비로 한국과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을 평균 수익률, 단순 수익률로 한 거죠. 특징이 보이시죠?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보시면 연초에서 3월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한국 업체가 압도적으로 저희가 흔히 시장에서 아웃퍼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한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쨌거나 그 이후로 지금 6월달 들어와서는 중국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투자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평가하는 평균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4월까지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었는데요. 6월 들어와서는 완전 역전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2차전지 쪽에 투자를 하신 분은 저 의미가 어떤지를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셀하고 소재를 나눠봤어요. 왼쪽은 셀 업체들의 한국과 중국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3월 달까지, 그러니까 5월 달까지 셀 업체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가 6월 한 달 동안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여기서 CATL이라는 글로벌 이제 캐파로 넘버원인 회사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에 무려 40%의 주가 수익률을 냈죠. 근데 한국 업체는 그만큼 주가 수익률이 좋진 않았는데요. 오른쪽에는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변동성이 심한데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동안에 한국 업체가 강했을까? 주가로만 따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재 업체들이 다 설명합니다. 한국의 소재 업체들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펀더멘탈한 영향이 있었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중국 업체가 유독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안 좋고 한국 업체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뭘까를 펀더멘탈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심 봉쇄라는 얘기가 있죠. 일단 소재에 대한 얘기를 꺼냈으니까 제가 4대 소재, 4대 소재라면 아시겠지만 양극, 음극, 전액, 분리막, 그 다음에 동박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넣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소재별로 한국과 중국 업체들의 평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되는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본 거예요. 빨간색이 평균값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배 이상 다 비싸요. 다만 최근 6월 달 동안에 한국 업체들의 소재 업체들의 주가 조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액만 비슷하게 떨어졌죠. 그 얘기는 한국과 중국의 주가 수익률이 6월 달에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여전히 소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게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배터리 주가를 움직이는 환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환경을 저희가 그냥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아서 집어넣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상반기의 이슈라고 뽑아본다면 당연히 전쟁, 그 다음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하는 중국의 도심 봉쇄, 그거에 따라서 뭐 사실 어느 게 더 원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속되었던 원재료 가격의 급등, 저희가 이거를 메탈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많은 업체들이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이제 맞닥뜨린 상황인데요. 이번 분기 들어와서 지금 6월 달이니까 2분기 말이긴 한데 보시면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 준공을 했고 CATL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어닝 쇼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가 6월 달에는 오히려 주가가 40%까지 올라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폼팩터, 그러니까 배터리의 포맷에 대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을 묶어서 전기차 판매량을 저희가 매월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지역만 합쳐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90%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전기차 판매 동향을 알 수가 있죠. 뭐가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는 중국하고 오른쪽에 있는 유럽 데이터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중국 2차 전지의 전방 시장이고요. 유럽은 한국 2차 전지의 전방 시장입니다. 특징은 올해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한국 업체들은 주가가 좋았고 중국 업체가 나쁜 게 혹여라도 전방 수요의 문제냐라고 하면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중국이 오히려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판매량은 유럽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고 성장률도 전년 동월 대비 유럽은 중국은 4월 달에도 이제 5월 달에도 100%를 찍습니다. 여기는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근데 유럽은 역성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더 강한 거고요. 한국이 펀더멘탈 측면에는 중국보다는 약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 수익률이 한국은 약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근데 왜 3월 달에 무너졌냐? 도심 봉쇄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요 두려움, 그다음에 생산 차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지 않았냐? 그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3월 초부터 시작된 도심 봉쇄는 밑에서부터 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이게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왔어요. 분명히. 그래서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오히려 안전한 한국물에 대한 투자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먹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슬라이드 보는 것처럼 전체 수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전기차는 예정대로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 판매 대비 전기차 판매 비중이 무려 27%까지 올라간 그림들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도심 봉쇄가 돼도 전기차를 사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판단이겠지만 실제로 결과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과 유럽, 그다음 미국 시장을 감안해 놓고 보면 연간 판매량에 대한 추정은 어떻게 될까? 연초만 하더라도 1,100만 대. 저희가 얘기하는 전기차는 하이브리드를 빼고요. 플러그인 타입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두 개만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670만 대를 팔았으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70% 성장을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지만 1,100만 대도 시작해서부터 업체마다 조사기관마다 좀 상이한 추정치를 내놓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벤트들이 생겼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도심 봉쇄,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눈높이는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전년 대비로 30, 40% 이상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시장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들은 2025년 뭐 중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기차 판매 비중으로 따졌을 때 작년에는 8%였어요. 올해는 한 12%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2025년까지는 이게 20%를 넘어가는 그림들이 분명히 이제 생길 것 같다.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가능한지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이견에 어떻게 보면 대립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배터리로 환산했을 때 EV 배터리는 저희가 볼 때 400기가와트 작년 기준에 400기가와트에서 2025년 되면 1.4테라와트 그러니까 1400기가와트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거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코스트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 대상. 그래서 왼쪽 차트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탈. 이 메탈은 2차 전지의 주요 재료, 그 중에서도 양극재의 주요 재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를 2015년 1월부터 지수화해서 그린 겁니다. 이 차트가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튬과 니켈, 코발트가 움직였던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더라도 불과 4, 5년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2016년과 18년,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리튬 가격이 3배, 4배 올랐었거든요. 그때 전기차 시장은 안 된다라고 떠들었었죠. 많은 이제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뭐 산업에서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배터리 가격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그때 빠졌던 것들은 이코노미 스케일이라는 이제 규모 경제 효과도 있었겠지만 배터리 업체들의 에너지 밀도 개선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16년, 18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이제 시간을 좀 움직여서 3년, 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이 오른쪽 차트입니다. 그래서 2022년 봤더니 리튬만 440%,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만 이제 5월 말까지의 데이터인데 66% 합치면요 21년 1월부터 리튬은 무려 800% 올라갔습니다. 그 1년 반 동안에 배터리 셀 업체들이 16년과 18년에 했던 것처럼 에너지 밀도 개선을 의미 있게 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 얘기는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은 분명히 셀 업체 내지는 원 공급망한테 분명히 영향을 줬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 원재료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왔고 그것 때문에 실제 공급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까지 올라왔던 그런 리튬과 니켈 코발트가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표는 맨 왼쪽에 있는 칼럼이 리튬, 니켈, 코발트가 1년 하고 5개월 동안에 움직인 수치예요. 이걸 가지고 비용이 없다, 비용 상승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두 번째 앵글이 5월부터 니켈 가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 하면 리튬이 7%, 니켈이 37%인데 이게 니켈은 더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는 뒤에서 한 번 더 보시겠지만 원가 연동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뭐냐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양극재 업체들은 셀 업체한테 그 금속 시세를 고스란히 반영한 판가로 공급을 하게 되고 셀 업체도 완성차 업체한테 그 양극재 비용 상승분을 고스란히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원가 연동이라고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판가의 하락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거냐,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의 손익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가 대표적인 거예요. 셀 업체 기준으로 왼쪽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 중에 두 개, LG 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의 분기 영업이익의 변동폭이고요. 오른쪽은 글로벌 넘버원이죠. 시애틀의 분기 마진입니다. 보시면 1분기가 어닝 쇼크였고요. 이 어닝 쇼크의 대부분이 뭐로 설명이 되냐면 원재료 가격 급등 때문에 어닝 쇼크가 일어났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업체는 어닝 쇼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CATL이 분기의 영업이익이 좋았던 것도 맞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효과가 실제로 CATL만 나타났던 부분에는 원가 연동이 안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지금 보신 장표는 2차전지의 생태계,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그러니까 전방은 전기차 업체일 거고요, 완성차, 후방은 재료 업체이겠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생태계에서 배터리 업체, 셀 업체들의 영업 수익성이 다른 데보다 낮구나라는 게 특징이 하나. 두 번째는 4분기하고 1분기를 비교해보면 4분기 대비 1분기의 수익성이 더 좋아졌죠. 1%라도 좋아진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리튬이 100% 올라간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비용 상승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그만큼 코스트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보고서 제목을 단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 코스트는 전부 다 소비자한테 전가된 거예요. 그 차트가 이거죠. 왼쪽이 미국의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의 평균 인상률을 저희가 포인팅한 거고요. 오른쪽은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인상분을 포인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소비지 구매서로 만약에 사겠다라고 했을 때
작년 말 대비 5에서 10% 정도의 차량 가격을 지불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해 봤었던 엄청난 코스트를 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고민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가격 인상을 할 수 있겠냐?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비용 부담을 앞으로도 안 할 거다. 근데 그런 비즈니스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듣지 마시고 전부 다 그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는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하는 것들은 이제부터 완성차 업체가 더 이상 소비자한테 판가 전가가 안 된다고 한 순간부터는 완성차 업체들은 자기네가 마켓이요, 자기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올리는 쪽이 아니라 내린 쪽으로 갈 것이고, 내리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전체 생태계의 수익성에서 셀업체들이 첫 번째 협상 대상자일 거잖아요. 근데 그 셀업체들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이들 업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소재 업체들하고 재협상일 거예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우리가 1분기에 봤었던 정말 좋은 이익들, 수익성을 보여줬던 것들이 앞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아까도 앞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왜 이렇게 가격이 뛰었을까? 원재료 가격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거기에는 뭐 전쟁 이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번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아까 5월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4월에 모든 메탈 가격, 그러니까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메탈 가격이 고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 이제 뭐 7월은 아직 안 됐으니까 보시면 가격이 대부분이 하락돼요. 근데 딱 한 메탈만 가격이 안 빠지고 빠졌다가 반등해버립니다. 그게 리튬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리튬 가격이란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리튬 가격은 탄산리튬 또는 수산화리튬이라는 정제된 메탈입니다.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왜 리튬이 안 빠졌을까를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이 있겠죠. 제 추측으로는 오른쪽 차트 때문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재료는 여러 가지에서 채굴을 하지만 정제시설은 중국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중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점유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니켈을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설명이 되지만 리튬은 그러면 왜 영향을 안 미쳤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러시아에 산지가 없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라면은 니켈만 이제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리튬을 다른 데서 갖고 와도 중국에서 도심 봉쇄가 되어버리면 생산시설에서 뽑아낼 수 있는 탄산이든 수산화이든 정제된 리튬은 수급이 어려울 거잖아요. 그걸 산업에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도심 봉쇄가 임박한 순간에는 많은 업체들이 리튬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제 액션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안 빠지고 오히려 가격 반등이 되는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여기에 동의가 되면 우리는 그러면 중국 도심 봉쇄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 거냐. 도심 봉쇄가 풀리면 수급이 풀릴 거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리튬 가격도 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또 보시면 메탈 가격이 원가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이제까지 1년 반 동안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2차전지 산업을 보시면 대부분이 원가 연동으로 인해서 판가 상승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매출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판가가 하락되는 시나리오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저희가 민감도 분석을 해본 건데 각각의 메탈이 10% 하락했을 경우에 이게 양극재 판가 비용에는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저희 추정입니다. 그래서 리튬이 10% 빠진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 칼럼이 있는데 양극재 코스트는 6% 빠지게 되고요. 니켈이 10% 빠지게 되면 저희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2.4%가 빠집니다. 기준은 3월 31일 가격 기준으로 저희가 따져본 건데 4월 달과 5월 달 동안 리튬이 움직인 가격은 탄산 리튬 기준으로 7%가 움직였고요.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켈은 4월과 5월 동안에 15%가 빠졌어요. 그 얘기는
리튬이 두 달 동안에 빠진 효과가 양극재를 4%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니켈이 15% 빠진 효과가 양극재를 다시 4%를 빠뜨린 그림입니다. 그 얘기는 수팟 기준으로 5월 말의 시점에서 보면 3월 말보다 양극재 판가를 무려 8% 떨어뜨린 효과라는 거예요. 물론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 반영들은 평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매분기, 매월, 그다음 매분기 흔히 얘기하는 이동 평균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6월도 빠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3분기는 판가 하락으로 나오는 그림들이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양극재 업체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원가 연동에 대한 업체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분기가 봤었던 수익성이 너무 좋아서 그게 피크가 되지 않냐라는 이제 걱정인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LFP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LFP는 지난해에 원재료 가격 급등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불과 2년 전에는 LFP 배터리의 전기차 채용 비중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던 그림들이 올해 들어와서는 4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그렇게 LFP 대중화가 되는 거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LFP가 대중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근거로 얘기하는 게 LFP가 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차트에서 20년 5월 차트가 보이실 텐데 5월부터 쫙 올라가잖아요. 그때 무슨 발표가 있냐면 중국 공신부, 우리나라 따지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EV 배터리의 채용 규정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배터리 셀에 문제가 생겨서 열폭주가 일어나서 5분 안에 불이 붙게 되면 EV 배터리로 채용 못하게 만드는 규정이에요. 그 얘기는 많은 업체들이 LFP라는 양극재에서 LFP와 이제 뒤에 보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삼원계가 있는데 삼원계는 에너지 반응이 되게 격하잖아요, LFP보다. 그래서 저 규정, 중국 공신부가 얘기하는 5분 내에 불이 붙지 않는 규정에 따르면 LFP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올라갔고 지난해에는 원재료 가격의 주요 메탈들, 니켈, 코발트 부분들이 급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LFP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게 먹히긴 했어요, 시장의 논리로. 그 와중에 우리가 아까 메탈의 주요 세 가지 메탈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800% 올라간 이상 올라간 메탈이 있었습니다. 그게 리튬이잖아요. 800% 올라간 메탈은 없었어요. 그 주요 재료 중에 아무리 많이 올랐다 그래도 100% 정도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원계하고 LFP에서 재료 구성을 한번 놓고 보면 LFP는 리튬의 코스트 이전도, 비용 이전도 너무 큰 거예요. 철광석의 가격을 보면 30센트, 50센트인데 리튬 가격은 60불이에요. 200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800% 올랐다는 얘기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그래프, 그러니까 21년 1월부터 100으로 잡고 그려보면 삼원계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물론 이 주장을 가지고 LFP가 비싸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올랐지만 삼원계보다는 여전히 절반 정도 가격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LFP를 안 씁니까? LFP는 아시는 것처럼 싸지만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자동차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LFP를 쓴다면 기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싸다고 쓸 수가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제가 재미있는 최근 자료를 좀 업데이트했는데 이거는 BNEF라는 데서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녹색 부분들이 양극재 재료 중에 LFP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21년 보시면 37% 되던 게 앞으로 7년 동안에 계속 25%로 정체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지난해에 나왔던 많은 데이터하고는 달라요. 지난해 LFP 확대를 주장했던 많은 분들은 LFP가 최소 40%에서 60%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BNEF의 주장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논리는 여기 빨간색에 보시는 것처럼 LFP의 어떤 저가의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양극재 재료를 선택하기 시작할 거다. 그게 빨간색, 그 망간리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걸 제외해놓고
저가에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그 그림 말고는 대부분이 하이니켈 삼원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고요. 1시 5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3분이 남은 게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시간 보고 패널 분이 좀 빨리 들으신 것 같아서 빨리 끝내고 싶으나 얘기를 드릴 게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는 4680 얘기입니다. 4680이 뭔지 처음 보신 분들 되게 의아하실 건데 원통형의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원통형 포맷이 이제까지는 어떤 형태로 되냐, 숫자로 1865, 2170입니다. 앞에 숫자 두 개는 원통형의 직경이고요. 뒤에 숫자 두 개는 원통형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4680이라는 얘기는 2170보다 부피도, 부피 계산이 되잖아요. 직경하고 높이를 알면 부피 계산이 되니까 계산해보면 5배가 커요. 근데 이 4680을 누가 꺼냈냐면 테슬라가 2년 전에 배터리 대해서 들고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냥 부피가 커서 이제부터 큰 배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게 아니고요. 이 4680을 만들 때, 개발할 때 테슬라가 계산한 게 있어요. 자기네가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에 뭐 셀 디자인부터 공정, 패키징까지 했을 때 자기의 계획대로라면 코스트 절감 효과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 그거 다 합치면 얼마냐면 57%가 코스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존 배터리 대비.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이제 혁신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2년이 경과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중에 세 가지는 테슬라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얘기한 게 있어요. 디자인, 그 다음에 공정, 그 다음에 패키징이에요. 요 세 가지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코스트 세이빙,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는 37%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장표를 가장 걱정스럽게 아니면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거는 테슬라 이외의 자동차 업체일 거예요. 왜? 테슬라만 원통형을 쓰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이 중대형 각형과 중대형 파우치라는 포맷인데요. 그 중대형 각형과 중대형 파우치로 원가 절감을 단 시일 내에 37%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전고체 있지 않나요? 라고 하겠는데 맞습니다. 전고체는 이론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맞는데요, 상업화가 오래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은 저 4680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빨리 4680과 같은 포맷의 배터리를 구하든가 개발하든가 해야 될 거 같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기존의 원통형 셀 업체들의 캐파 넘버 1, 2, 3가 위에 순서대로입니다. 파나소닉,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나머지 중국 업체들은 캐파가 작거나 이제야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6월 달에 파나소닉은 이미 연초에 4680이라는 형태의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선언했어요. 근데 6월 중순에 LG 엔솔이 또 양산하겠다 선언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SDI가 80이라는 형태로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제 한국 업체들이 4680 컨셉에서는 가장 좀 의미 있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뒤에 남아있는 얘기는 사실 저희 보고서 사항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